앱코 로보스트 하나 둘. 뚜루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짠.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아 눈이 좀 안 보여. 잠깐만요. 아 이제 노안이 오나?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안경 좀 쓰고 왔어요. 자 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요 로버스트라는 제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요새 뭐 앱코 케이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원래부터도 많이 했었는데 앱코 케이스만 좀 주력으로 다루다 보니까 앱코 쪽 케이스 리뷰로 좀 편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많은 업체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좀 이따가 안테 케이스도 리뷰해야 합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이 로버스트 E11T라고 했던 제품 여러분들하고 뜯어볼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케이스 탐방기 제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애였는데 제가 항상 뭐 사이클롭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한다는 둥 막 그랬던 그 케이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맨 처음에 좀 비싸게 나와가지고 에이씨 이 가격이면 안 사라고 했는데 가격이 47,800원입니다. 근데 쿨러가 상단에 두 개, 전면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총 다섯 개 쿨러가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 들어있는 케이스가 47,800원이면 살만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바뀌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뜯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제가 그랬죠. 케이스 들어서 무거우면 뭐라고요? 고강도 강판이다. 하지만 들었을 때 무게는 좀 나가는데요. 그렇게 고강도 강판을 사용했던 무게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고강도 강판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이 47,800원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롭스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케이스 느낌인데 전면에 딱 메쉬 모양으로 눈알 하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모델명이 앱코 S2 마스터 211T예요. 211 로버스트 강화유리 뭐 루나르 SL 뭐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냥 211T 로버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케이스가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두껍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고 메인보드나 방열판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넓힌 거예요. 왜냐면은 메인보드가 여기 있고 거기에 수냉쿨러가 바로 위에 꽂히는 형태가 많다면은 이거는 여기를 넓혀서 메인보드보다 앞쪽으로 수냉쿨러가 장착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튜닝램의 간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강화유리인 줄 알고 이렇게 뜯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강화유리는 맞는데 그 나사 형태로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띵 띵. 지금 여기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어요. 지금 이 손잡이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 보면 핸드폰 뒤에 붙이는 손잡이 같아요.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거에 손잡이가 하나를 이렇게 닫아둘 수도 있고요. 열어둘 수도 있어요. 손잡이를 이렇게 여는. 여기 쪽은 마그넷 타입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납풀거리는 타입의 뭐 천을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손잡이를 탁탁 달려 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뿅 하고 빠집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 뚜껑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는데 이제 내부 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쿨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도 하나, 그리고 전면에는 200mm입니다. 200mm 펜이 들어가 있고요. 루나르 스펙트럼 SL이라는 펜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다가도 두 개를 설치하게끔 될 수 있는데 여기 쪽에 설치를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라이저 킷 또 사용 가능하게끔 옆면으로 이렇게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지금 PCI 슬롯이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30번대들 어떻습니까? 두 개 이상, 세 개까지도 먹습니다. 두께가 그만큼 두껍다라는 소리거든요. 결론은 지금 얘를 다 먹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예쁘라고 쿨러 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생겨서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쿨러를 포기하는 게 낫겠죠? 추가적으로 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모양 케이스 느낌 괜찮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거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주력으로 팔아도 될 놈인데요. 가격이 기본적으로 47,800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괜찮거든요. 쿨러도 다 주겠다. 일단은 연결해가지고 불빛 한번 보면서 나머지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나가서 이렇게 세게 잠그지 말랬잖아요. 진짜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자, 일단 옆을 열어서 자, 연결은 끝났고요.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뿅! 전면에서 이렇게 200mm 팬이 아주 잘 돌고 있고요. 상단에도 두 개, 뒷단에도 하나,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쿨러가 아주 깔끔하게 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색깔도 은은하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여기 이제 LED 버튼으로 색깔을 마음껏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색깔 바뀌는 게 되게 조금씩 바뀌네. 그래도 색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재밌는 점은 이 LED 버튼을 하나, 둘, 셋 하면은 LED가 꺼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RGB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RGB를 끌 수 있냐 없냐 요것도 큰 관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껌껌한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부분까지도 된다. 어, 주식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쿨러가 전면에 이제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게 충분히 200mm로 빨아들이고 안쪽에서도 배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쿨링 쪽에 있어서는 굉장한 효율을 내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케이스가 더 크면은 막 150mm, 140mm 펜으로 3개 들어가고 180mm로 2개 들어가고 케이스 물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케이스의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감안을 하자면은 요 로보스트 제품이 가격대가 요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요거 200mm 말고도 140mm로 두 개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케이스 뒷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0mm 펜을 3개를 달 수 있게 지금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200mm 펜이 아니더라도 120mm 펜을 3개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140mm로 2개를 바꾸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돈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좀 더 비싼 케이스 사지. 그죠? 그래서 쿨러는 총 4개를 준다. 공짜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U 쿨러의 길이 같은 경우는 182mm까지 가능합니다. 어지간한 CPU 쿨러들 다 됩니다. 뭐 끝판왕 농협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라이저 킷을 다룰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세워버리게 되시면은 CPU 쿨러 높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저 킷을 사용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공랭보다는 순행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의 공간이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의 길이는 335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래픽카드의 길이는 다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마그넷 도어 그리고 LED 3초 이상 눌렀을 때 LED도 끌 수 있는 점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행 쿨러 장착 여부인데 순행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케이스가 조그만 케이스고 그래픽카드 길이가 335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 순행 쿨러를 장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 상세 스펙 시트에서도 전면은 불가능하고 상단만 2열 가능한 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단의 2열만 순행 쿨러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행 쿨러를 이 제품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팬 그리고 라디에이터의 두께가 52mm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50mm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51m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튜닝램의 메모리 방열판과 라디에이터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 꼭 참고해가지고 메모리를 고르시던 순행을 고르시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시금치 쓰실 거라면은 상관없이 그냥 막 골라도 돼요. 오케이?
요 제품이 작다고 해서 SSD라든가 하드라든가 그런 게 장착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다. 하드 같은 경우는 총 두 개, 이쪽 하단 쪽에 두 개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SSD는 요 부분을 포함해서 총 네 개까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기존에 나온 3070이든 3080이든 3090이든 다 호환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냉쿨러도 가능하고. 아, 마지막으로 이런 미들타워 케이스보다 작은 미니 케이스 같은 느낌은 메인보드의 사이즈를요 MATX급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메인보드 기준 자체가 직사각형 ATX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모델 이하를 사용하셔야 돼요. MATX 사이즈부터 가능하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작아도 다 호환은 되니까 메모해 두시고 메인보드 구입하실 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코엘 211T 로버스트라는 케이스를 같이 한번 리뷰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상세 페이지로 봤을 때보다 훨씬 케이스 사이즈가 눈에 보이니까 충분히 구매할 만한 느낌이 괜찮다. 그리고 가격도 47,800원이면 나름 가성비 괜찮습니다. 쿨러가 다 달려 있으니까 주식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쿨링이 괜찮다 보니까 일반 게임용 저가형부터 시작해서 고가형까지도 충분히 다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케이스라 생각이 돼서 충분히 케이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문의나 견적 문의, 컴퓨터 구매, 게이밍 의자 그런 것들 다 www.조군컴.com 이쪽 쇼핑몰에 오시면은요 의자부터 조립 컴퓨터 다 있으니까 구경 한 번씩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견적 요청 있으시다면 1:1 맞춤 상담으로 용도와 예산에 맞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팀장님 이거 제품 괜찮은데 진짜? 이거 주력으로 밀어도 되겠다. 오!